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6일 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정재 씨와 이 강남에 있는 한우 고깃집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두 사람이 나란히 이 밥을 먹고 나오고 또 이렇게 뭔가 싸들고 나왔다는 거. 사진을 찍었는데 본인들이 찍어서 돌린 게 아니라 이 팬들이 여기 한동훈 장관이 왔다 이렇게 소식을 듣고 그 일대에 몰려들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알려지면서 이정재 씨는 큰 곤욕을 치렀고 나중에 이정재 씨가 아니라 자, 그 이정재 씨가 만난다고 하는 그 임세령 씨, 말하자면은 대상 홀딩스의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쳤다고 합니다. 자, 7만 원 하던 이 주가가 70% 이상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한동훈 주가, 한동훈 이 관련 테마주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에 같은 반 친구였다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정재 씨가. 그래서 약속을 해서 밥을 먹었는데, 자,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왔습니다. 자, 이 밥값을 누가 냈냐는 겁니다. 자, 여기가 보니까, 갈비, 뭐, 이 고기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한우 1인분에 최고 12만 원 한다는 식당 메뉴판이 인터넷에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밥값을 누가 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정재 씨가 계산을 했다면, 자, 한동훈 장관 딱 걸렸다. 여기에 이제 김영란법, 이게 1인분에 8만 원 내지 12만 원인데 그걸 공직자들은 한 번 식사에 3만 원 이상 못 얻어먹게 돼 있는데, 자, 얻어먹었다면은 그 김영란법 아니냐. 또 이 이정재 씨가 뭐 이 사업체 뭐 대표로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업과 관계되어 있다, 고등학교 동창이다 하니까 사업체와 관계되기 때문에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계속해서 이렇게 흠집내려고 그런 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결론적으로 보니까 한동훈 장관 여기 들어갈 때 먼저 자기의 개인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합니다. 그 먼저 카드를 주고 무조건 이걸로 계산해달라 하고 맡겨놓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카드도 아니고 개인 카드로 계산을 했고 그때 나온 게 전체 한 30만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한동훈 장관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인 카드 누구처럼 개인 카드 내고 다음에 법인 카드 싹 바꿔 먹는 것도 아니고, 자, 친구와 만나서 카드 계산을 할 때 먼저 자기 개인 카드를 맡겨놓고 갔다. 이 이정재 씨도 영화 배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이 얻어먹는 게 아니라 먼저 맡겨놓고 갔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 시절에 그래서 밥을 남에게 얻어먹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항상 갈 때마다 자기 값, 자기 먹는 거 자기가 계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종찬 광복회 회장, 그러니까 이 이종찬 씨의 아들과 윤석열 대통령은 친구 사이입니다. 자, 이철우 교수. 그래서 이종찬이 만나면 이 아버님 어머님 부른다고 했는데 이종찬 씨가 한번 밥을 사려고 이 사람 불러가지고 같이 그 자리에 이 윤석열 대통령도 끼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데 나갈 때 보니까 이미 윤석열 검사는 자기 값만 먹은 거 먼저 계산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밥을 하면 밥도 못 사냐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 밥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친구 사이지만 먼저 들어갈 때 카드를 먼저 냈다고 합니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이정재가 밥 먹은 식당 메뉴판 또는 한동훈 이정재가 식사한 식당 가격 등의 제목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곳의 안심과 안창살 1인분 130g입니다. 가격은 88,000원입니다. 주물럭 1인분 120g은 85,000원입니다. 최고가 메뉴는 생갈비로서 1인분 200g에 12만원입니다. 자, 점심 메뉴조차 비쌌습니다. 100인분 한정 판매하는 갈비탕은 3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 비빔밥이 18,000원, 쇠고기 국밥이 15,000원 등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온라인상에는 사진 찍어가지고 메뉴까지 쫙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가격을 본 네티즌들은 계산은 누가 했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자, 식당 정한 사람이 사지 않았겠냐? 추측이 나왔습니다.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왔고 친구끼리 밥도 못 사주냐 하는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자, 현행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 이상의 음식을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영화배우 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현대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자, 이정재는 자신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사다. 사업가로 볼 수 있다. 넓게 보면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더라도 한 번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친명선양의 네티즌들은 한동훈 장관이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계산했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특활비로 사고 영수증에 매직으로 칠하면 되죠. 이렇게 조롱도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지지자들은 제발 한동훈이 이정재한테 밥 얻어먹었길 간절히 소망하네. 자, 한 장관 지지자들 소망하네. 이재명 법카로 일제 샴푸 사고 초밥 사먹은 거 덮으려고 등의 댓글로 맞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이 법카 가지고 본인이 쇠고기 사고 초밥 사고 뭐 과일 사고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샴푸 사기 위해서 저 강남에 2시간 이상 걸리는 곳에 7급 공문을 보냈다 하는 것을 전해지면서,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 장관 딱 걸리면, 자, 이것 가지고 그동안 뭐 법카 가지고 샴푸 사고 쇠고기 사 먹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탄핵 대상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한동훈 장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식당을 예약한 사람은 바로 이정재였다고 합니다. 해당 식당은 이정재의 단골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일날 한동훈 장관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미리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부터 먼저 이 카운터에 맡기면서 무조건 이 카드로 계산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식사 후에는 자신의 카드로 결제된 것을 확인하고서 가게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날 두 사람 식대는 포장 음식을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관이 그런데 특활비나 업무 추진비 카드를 끌고 밥 얻어먹고 다녔으면 권력 수사, 재벌 수사하고 지금처럼 야당과 끈끈이 맞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황당한 의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자신의 처신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곳에 다닐 때도 겸손 코드, 그리고 자신이 돈을 써야 할 때 안 써야 할 때, 자신이 일었을 때, 자신이 고개를 숙일 때, 그거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한동훈 장관하고 이정재 씨가 만나서 식사했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자, 이정재 그럴 줄 몰랐다. 이정재 이제 보낸다. 바이바이. 이렇게 하면서 이정재를 마구 공격했던 상황. 그래 놓고 나중에는 다시 이 밥값을 누가 계산했냐. 보니까 굉장히 비싼 곳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한동훈 장관이 걸려들기를 바랐는데,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개인카드로 썼더라. 자, 이게 한동훈 장관의 처신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재명과 너무나 다른 처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초밥, 뭐 이 샌드위치 이런 것까지 법카 다 사고 샴푸까지, 그것도 일제 샴푸까지 이 법카로 사가지고 썼다. 그래서 이재명이 완전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다. 조명현 씨라고 7급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내고 얼굴을 밝히면서 폭로를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26일 날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고, 그래서 두 사람이 고깃집에서 식사한 후에 사진을 요청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사인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한동훈 장관이 사진을 찍어서 배포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래서 이정재 씨 보고, 자, 이 이정재 씨가 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나 중심의 인물은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카드로 계산했다. 자, 그래서 한동훈의 깔끔한 처신이 다시 한번 돋보이는 그런 사건이었고, 자, 이걸 가지고 한몫 보려고 했던 이 반 한동훈, 말하자면 친명 세력들은, 자, 이번에도 당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